단정한 셔츠에 가디건까지 외출에 나설 참인가 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딜 가려는 걸까요? 그런데 테너 조용갑 씨가 향한 곳은 거실의 피아노 앞. 바로 노래 연습을 위해서입니다. 집에서 하는 연습인데도 이렇게 옷을 갖춰 입는 이유가 있답니다. 노래에 대한 이제 그런 기본적인 매너라고 하나 할까요? 그러나 너무 편안하게 그냥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음악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옷을 좀 갖춰 입죠. 이번엔 녹음 장비 앞에 앉았습니다. 그에겐 연습이고 칠전. 마치 관중이라도 있는 것처럼 반듯한 모습으로 노래를 이어나갑니다. 방금 부른 노래가 녹음 장비에 담겼습니다. 가만히 앉아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데요. 그런데 어딘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입니다. 이제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찾고 노래해보고 들어보고 다시 또 보완하고 이렇게 좀 더 좋은 소리, 더 매력적인 소리 만들려고 하는 거죠.